이 많은 장독마다 보물이 한가득이랍니다. 아이고, 장에게는 장 안에 내 얼굴이 다 들어앉았네. 와, 짜도 너무너무 달아요. 장독 속에만 산사의 보물이 있는 게 아니라죠? 지풀더미 풀숲에도 귀한 보물이 피었습니다. 수줍은 아가씨가 반쯤 입을 벌리고 있는 이쁜 모습이다요. 오랜 기다림 끝에 얻게 되는 귀한 기쁨. 산사의 장독대 속 보물을 맛보러 떠납니다. 공기 좋고 물 맑아 장 맛이 좋다는 지리산 자락 금수암으로 향합니다. 어머니 품처럼 너른 지리산에 가을이 깊었습니다. 골짜기마다 붉은 단풍이 꽃처럼 피어나는 계절. 이 시절 그냥 보내기 아쉬워 대한 스님이 지인들과 함께 꽃 구경에 나섰습니다. 이 길이 이렇게 운무 같기도 하면 이 길이 예뻐요. 그죠? 약간 환상이죠. 이야기 우러에는 하늘도 멀리 그런데 도착한 곳은 꽃 대신 지풀 무성한 차밭. 손을 다 뽑았는데 어떻게 여름만 지나면 손이 이래요. 세상에 이렇게 무섭게 올해 여름에 비도 많이 와가지고 이게 삶의 체험이에요 선생님. 바로 이게 삶의 체험이에요. 그런데 지풀 속에 꽃이 피었네요. 자, 제가 이렇게 해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은 따세요. 네. 그 귀하다는 잣꽃입니다. 수줍은 아가씨가 반쯤 입을 벌리고 있는 이쁜 모습이다요. 오늘 나는 엉뚱한데. 따뜻한 봄에 수확하는 찻잎과 달리 잣꽃은 여름 더위가 가시면 피기 시작해 찬바람 부는 11월에 수확합니다. 이게 햇빛을 안 봐서 꽃이 좋아. 보살님들도 잣꽃은 처음이라는데 향기는 어떨까요? 아, 너무 아름답다. 향이. 연한 풋 냄새 같은 것도 있고요. 그렇게 많이 튀지 않고 은은하게 그런 색이 나네요. 되게 맛있는 냄새를 맡았다. 입안에 순하게 들어와 달콤 씁쓸한 끝맛을 남기는 게 특징. 사실 이 차로만 이렇게 대부분 사람들은 뭐 녹차 잎으로만 차를 마셔보지 꽃이랑 열매로 이렇게 효소를 만든다는 거는 그 뭐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니까 또 특히 스님 지금 잡아 뜻 같은 경우에는 그 약을 전혀 치지 않은 야생 그대로여서요. 차밭뿐 아니라 가을 들판에도 야생화가 만개했습니다. 어쩌면 올해 마지막일지 모르기에 꽃을 따는 스님의 손길이 바쁩니다. 이제 낙엽이 돼서 다 떨어질 때가 돌아오지. 한 해 잘 살고 갑니다. 국화님께서, 상국께서, 그죠? 한 해 살이 식물이지만 한껏 저를 뽐내고 가는 향이 더 진한가요? 다른 건? 아우, 한번 맡아보실래요? 카메라가 맡을 게 아니라 감독님이 맡아야지. 아주 기가 막힙니다. 노란색. 이거 누가 이렇게 만들라고 하면 하겠어. 못하지.
이대로 가을을 두고 가자니 근슬에 아쉬워집니다. 지리산 동쪽 골짜기에 자리한 금수암. 긴 겨울을 날 준비가 한창입니다. 암자로 돌아온 스님은 곧바로 공양간에 들어앉아 발효액을 담그기 시작하는데요. 그다음에 찻꽃. 귀한 찻꽃은 꽃잎이 상하지 않게 물을 끼얹어 씻은 다음 항아리에 담아 설탕을 뿌려주는데요. 설탕이 부패를 막고 꽃의 독성을 잡아줍니다. 꽃은 이제 자기 방어물질들이 있거든. 우리가 흔히 말할 때 독이라고 하잖아요. 뭐 채소에도 독이 있고 꽃에도 독이 있고. 근데 이제 발효를 하면 중화가 되거든요. 얘 성질은 많이 누그러뜨리고 좋은 약물질만 우리가 뽑아서 먹는 게 발효거든. 그래서 이제 당발효라고 그러죠. 향이 좋은 찻꽃 발효액은 향료로, 산국 발효액은 약으로 쓰인다죠. 이제 남은 건 기다림. 가을보다 깊은 향기가 항아리에 차오릅니다. 암자 뒤뜰에서는 장 만들기가 한창입니다. 만들고 있는 건 이름도 생소한 보리등뼈장. 경상도 지역에서 먹는 전통장이라죠. 간편하게 먹을 게 귀했던 시절 거친 보리껍질 가루는 귀한 식재료였습니다. 우리 어릴 때 이걸 뭉쳐서 개떡으로 먹었거든요. 좀 부잣집은 그 보리 말고 그 이제 도토리 가루 같은 거 해 먹고 우상집이 보리 튕겨갖고 개떡 해 먹으면 정말 그 치고 맛없었어. 다 맛도 안 들어요. 그래도 그거라도 먹어야. 옛날에 설탕이 귀했으니까. 어, 간식이. 장물 끓여서 스님이 들고 나온 건 보리 등뼈 가루에 넣을 간장. 우리가요 호박하고 다시마하고 직간장을 넣어서 국물을 만들었어. 보리살이 넣어서 하면서. 스님만의 비법입니다. 알았어요. 아. 생장을 그냥 넣으면 간장 냄새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자 스님 젖으세요. 미주가루와 고추씨, 보리껍질인 등뼈가루를 한데 섞은 후 뜨겁게 끓인 간장을 부어 뭉치지 않게 잘 저어주면 보리 등뼈장이 완성됩니다. 딱 농도는 좋네. 딱 맞네. 그죠?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다죠. 맵고 구수한 맛이 나네요. 구수해요. 처음에는 이걸 처음 맛봤을 때는 뭔지를 몰랐는데 남편이 이걸 계속 어릴 때 먹고 자랐더라고요. 근데 그걸 먹고 나서 소화가 진짜 잘 돼요. 오래 묵혀 먹는 장이 아니기에 겨울만 지나면 먹는다는 보리 등뼈장. 아이고 잘 익어라. 맛있는 봄이 기다려집니다. 차를 우리 냈던 이렇게 꽃을 땄으니 꽃차 잡살 꽃차 한 잔 먹어야죠. 몽우리 진 것들 여기다 이렇게 안돼 너 이렇게 부으면 꽃이 펴요. 그 작살 차에 대해서 설명한 거. 가을이 한 송이 꽃으로 피었습니다. 꽃의 향연을 즐기십시오. 아니요 안 가을이 참 찻잔 안에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차 한 잔에 가을이 깊어갑니다.